루시 무드 몽고메리. 1874년 11월 30일에서 1942년 4월 24일. 캐나다의 소설가로서 대표작은 빨강머리 앤이다. 1874년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 아내 프린스 에드워드 섬 클리프턴에서 태어났다.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우체국을 경영하는 조부모에게 양육되었다. 외로운 소녀 시절의 경험을 소재로 창작한 빨강머리 앤 앤 오브 그린 게이블즈로 인기를 얻었다. 전작품 22편 가운데 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10편에 이르는데 소녀다움을 생생하게 묘사한 매력있는 인물 앤을 창조한 첫 작품 이후에는 감상이 지나쳐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.